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을 먹어볼까 합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오후 3시부터 판매를 한다고 해서 당당치킨을 사러 갔거든요. 딱 기다렸는데 당당치킨이 아니라 이 더블치킨이 먼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다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당당치킨을 튀기기 시작한대요. 그래서 얘는 1일 40마리 한정 판매였고 두 마리에 15,900원 후라이드 치킨이거든요. 근데 지금 뭐 홈플러스 멤버십 세일해가지고 9,900원에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. 근데 먹어보기 전에 우리가 두 마리 하는데 사실 다 크기에 따라서 한 마리 같은 두 마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얘 중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하면은 1.2kg, 그러니까 한 마리당 한 6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한 마리당 그람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 적이 있잖아요. 그리고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거기는 뭐야, 거의 2만원 돈에 한 800g 정도 먹으면 여기는 지금 9,900원에 1.2kg 먹으니까 훨씬 싸다.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슴살은 좀 백숙 먹는 그런 느낌인데 염지는 살짝 은은하게 느껴질 듯 안 느껴질 듯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.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조금 기름진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. 약간 옛날 통닭 같은 전통적인 튀김 옷에서 좀 더 약간 크리스피한 게 살짝 추가되고 그런 느낌인데 생각했던 마트 치킨보다는 훨씬 맛있다. 일단은 닭다리도 좀 부드럽고 닭가슴살도 엄청 뻑뻑하거나 그러지 않고 괜찮은데요. 그러면 이거 제가 에어프라이어 한 번만 돌려볼게요. 먹어봐도 돼요? 네. 어때요? 나 나쁘지 않은데? 여보, 근데 나는 살짝 식은 치킨 먹잖아요?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. 맞네, 자기는 식은 치킨을 자주 먹는구나. 그러니까 나쁘지 맞네. 않아. 아, 그렇구나. 나 완전 괜찮아 지금 먹는데. 자, 그러면 에어프라이어에서 200도에서 한 7분 정도 돌린 거 먹어볼게요. 이거 무조건 에어프라이어다, 이거. 한번 돌려야 돼? 어, 이거 무조건 돌려야 돼. 와, 그래, 이거야. 야, 이거 안 돌리고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맛있다. 이 정도면 합격. 자, 그러면 당당치킨 사러 또 갔다 오겠습니다. 이번에 양념은 언제 나와요? 양념은 저희가 묻힐 시간이 없어요, 그냥. 아, 그래요? 네. 이모님, 그러면 네. 이거 원래 아까 두 마리짜리도 팔았잖아요. 네. 그거랑 이거랑 맛은 똑같은 거예요? 원료육은 다 똑같아요. 이 감자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아까 거기서? 네. 아, 네. 다 똑같은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양념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양념 치킨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 만들어주신 분들이 퇴근도 못할 정도로 버무릴 시간이 없었다. 아쉽네요.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장을 보러 간 김에 마침 그 치킨이 있다 했을 때 먹는 건 오케이, 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먹어야 된다 했을 때에도 일부러 가서 사는 거 오케이. 근데 일단 저만 해도 30분 전에 미리 가서 기다렸고, 사실 갔어도 허탕을 칠 수도 있잖아요. 또 맛있게 먹으려면 집에 와서 에어프라이어도 막 한 7분 8분 돌려야 되잖아요.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값은 저렴하지만 기회비용까지 포함시키면 상당히 좀 값이 나간다. 그래서 저는 방문포장 할인 3,000원을 해주는 그런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? 요즘 치킨값이 막 이제 막 2만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소소한 행복보다는 사치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